그레이들은 그루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루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의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build.grade 파일을 만든 후 보시는 것과 같은 build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코드를 보시면 exe_task1이라고 해서 이제 태스크를 정의하였고 스트링으로 해서 문자열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형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toUpperCase와 toLowerCase를 두 개의 메서드를 각각 사용하도록 해서 해당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exe_task1에서 예,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toUpperCase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자열을 모두 이제 대문자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toLowerCase 같은 경우는 해당 문자열에 대해서 모두 이제 소문자로 예, 바꿔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exe_task2로 해서 그 새로운 태스크를 이제 정의하였는데요. exe_task2 그 블록을 보시면 10.times에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 is로 해서 이제 달러 표시로 해서 해당 부분을 이제 출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0부터 이제 10이 될 때까지에 대해서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 is라는 부분에 이제 표현을 해서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10번에 대해서 이제 반복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종의 루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당 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작성이 완료됐으면 한번 빌드를 수행해서 그 빌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당 build.grade 파일이 위치에 있는 디렉토리 이동한 후에 그레이들의 exe_task1을 먼저 수행해서 그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 결과를 보시면 have a good day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대문자로 그 다음에는 모두 소문자로 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밑에 이제 정의했던 exe_task2를 한번 명령으로 입력해서 그 빌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xe_task2가 수행되면서 0부터 9까지 10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돼서 그 $is로 해서 표시된 부분에 그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들은 그루비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함수들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루비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 문법 구조를 활용해서 반복문을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빌드 스크립트에 방금 이제 작성하신 것처럼 독립적으로 두 개의 태스크를 작성하신 후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를 수행해서 빌드를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times라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반복 루프문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도 있는지 하나의 실습 예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이제 build.grade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그 해당 파일 안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빌드 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보시면 3.times 하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해서 감싸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 안에 태스크가 exe 태스크 한 다음에 카운터로 이 3.times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값을 받아서 세 번의 반복이 수행되는 동안 세 개의 태스크가 정의되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빌드가 동작하도록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배울 의정관계에서 이제 다룰 키워드인데요. depends_on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 exe_task1과 exe_task0, exe_task2에 대해서 의정관계를 이제 맺음으로써 exe_task1이 exe_task0과 exe_task2에 대해서 의정관계를 이제 성립이 되면서 exe_task1만 실행하더라도 exe_task0과 exe_task2
모두가 이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정 관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이러한 그 기능이 있다고 염두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서 3타임즈를 통해서 태스크가 이제 먼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태스크들에 간에 의정관계를 성립하더라도 전혀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나 오류가 없는 그런 특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uild.gradle 파일이 위치에 있는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gradle exe task1 이라고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gradle exe task1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면 exe task0, exe task2가 이제 수행되고 끝으로 exe task1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되는 이유는 exe task1과 exe task0, exe task2가 의정관계를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관계를 다루면서 왜 이렇게 이제 빌드가 수행되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 뒷부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태스크에 대한 속성인 디스크립션 부분에 대한 값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예, 태스크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태스크에 대해서 exe 태스크를 속으로 놓고 그 다음 디스크립션 속성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태스크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태스크를 놓고 보시면은 태스크의 이제 인수, 인자가 이제 많이 지정될수록 좀 보기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방법보다는 요 위에 방법을 조금 더 이제 태스크를 만약에 정의해서 태스크 안에 인수를 이제 지정해야 될 경우에는 위에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속성적인 측면에서 좀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퍼스트와 두 라스트를 이용해서 태스크의 이제 실행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이제 태스크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수행되도록 하는 부분이고 두 라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된 태스크가 실행이 완료된 후에 수행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에서 이제 정의된 태스크 객체에 대해서 접근하여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태스크 객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레이들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본 객체를 다루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두 퍼스트와 두 라스트 부분을 이용한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하셨으면 한번 빌드를 수행해가지고 그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uild.gradle 파일이 이제 위치해 있는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gradle에 저희가 정의했던 exe task를 입력해서 그 빌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uild.gradle 파일이 위치해 있는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gradle 명령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빌드 스크립트에서 이제 정의했던 exe task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수행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exe task가 실행되는데 exe task에 대한 do first가 먼저 이제 수행이 되고 exe task에 대한 task가 이제 출력이 된후 do last 부분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성 블록에서 이제 지정 값을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빌드 스크립트 실습 예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두 개의 이제 태스크로 해서 하나는 그 유저 인포라고 해서 속성 값을 이제 지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였고 하나는 exe 태스크로 해서 지정된 속성 값을 출력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유저 인포 블록을 보시면은 EXET.해가지고 유저네임, EXET.userAge, EXET.usergen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값을
예, 지정받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EXEC 점에서 EXEC는 바로 그레이젤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 객체 중에 하나인 Extra Properties Extension 객체로서 해당 이제 객체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그레이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객체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 스크립트 코드를 build.gradle 파일에 이제 작성을 하시고 작성된 이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빌드를 수행해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디렉토리 이동하신 후 명령어를 입력하겠는데요. gradle exe task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해당 태스크가 수행되면서 유저 인포 블록 부분에서 이제 지정된 값들이 exe 태스크가 실행되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디폴트 태스크라는 이제 키워드를 활용해서 그레이들의 태스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폴트 태스크 같은 경우는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그 빌드 수행 시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해야 될 타스크들을 지정해서 빌드를 이제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보시면 이 디폴트 태스크라는 이제 키워드 뒤에 exe 태스크 1, exe 태스크 2, exe 태스크 3 이와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나열된 태스크들은 해당 이제 빌드 스크립트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된 태스크들은 해당 빌드 스크립트가 이제 수행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어질 그런 이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해당 build.gradle 파일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디렉토리 위치로 이동해서 해당 빌드 스크립트를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build.gradle 파일이 이제 위치에 있는 해당 디렉토리 이동해서 gradle이라고만 명령어로 입력하게 되면은 네, 명령어가 이제 수행되면서 gradle 뒤에 이제 별다르게 이제 특정 타스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해당 이제 build.gradle 파일이 이제 gradle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되어질 즉 디폴트 태스크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해당 태스크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EF형을 이용해 가지고 웹 형식으로 이제 값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지정을 하고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맵으로 이제 지정되는 부분을 each라는 이제 키워드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그 블록 안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태스크들이 정의되고 그 내용이 출력되는 그런 실습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타임즈를 이용할 때에도 해당 반복 횟수만큼 반복을 이제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태스크를 생성한 후그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부분은 이치 키워드와 이제 비슷하지만 이치 키워드 같은 경우는 타임즈와 다르게 해당 그 객체 형식에 지정되어 있는 값의 개수만큼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반복을 수행할 때 내부적으로 그 키와 그 밸류 값을 그 지정해서 그 값들을 각각 사용해서 그 값들을 각각 사용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exe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이제 정의할 때의 태스크 명이라든가 관련 내용을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러긴 이런 방법 형식으로 태스크를 지정해서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당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uild.gradle 파일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해당 디렉토리 이동하신 후 gradle exe 태스크에 img conf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exe 태스크 img conf라는 이제 태스크가 이제 수행되면서 img.prereq.show.kr이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exe 태스크에 sv 도메인이라는 부분으로 img.conf라는 부분을 이제 대응해서 이제 받았고 도메인 addr 부분에 img.prereq.show.kr이라는 값이 이제 매핑이 돼서 하나의 태스크가 내부적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생성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이제 시행되면서 SMS 컴프라던가 그거에 대한 SMS 점 프로젝트 점 시어 점 KR이라는 도메인 ADDR 부분에 이제 값이 매핑돼서 C라는 이제 반복문 안에서 태스크가 정의돼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레이들 EXE 태스크에 SMS 컴프라고 입력하시면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그레이들 EXE 태스크에 IMG와 같이 EXE SMS 컴프라는 태스크가 이제 수행되면서 SMS.project.share.kr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